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믿음생활에 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영어로 look at, 뭐 see,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의 먼저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을,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도 행하고 그분의 말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하고 그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으며 그렇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정말 골칫덩어리들인데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도제 교육을 하신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닮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돌파해 나가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40일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시작하시죠. 제자들을 이제 뽑으시기 직전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신 이후에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 전파하는 너무너무 중차대한 직분의 대상자들입니다. 이걸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밤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예수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완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과 기도 생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강력한 기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드린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는 것이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거 이거 한 가지. 그러나 포기하시고 기도하시는 강력한 기도, 이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한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촌 동네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아니, 가장 부유한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로마군의 사령부가 주둔해 있는 곳이니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로마군들 때문에 헬라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고 또 유대의 기본적인 문화가 함께 깔려있는, 어우러지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시면서 많은 영향력이 이제 번져나갈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지 않습니까? 멉니다. 그러니 유대 땅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자기 지역 지역마다 회당을 짓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의 훈련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주하는 랍비, 즉 선생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혹여나 이곳을 여행하고 지나가는 랍비가 오신다 그러면 회당장은 반드시
제발 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미 꽤 많은 추종자들이 따르고 있는, 저분은 랍비야 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회당장이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셨다, 랍비시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한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표현한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해요. 에스프레소, 아주 그 진액 액기스 아닙니까? 이 에스프레소와 굉장히 비슷한 헬러 단어입니다. 에크플레소예요. 에크플레소, 놀라다, 에크플레소. 이거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한 대 딱 받아가지고 감각이 마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모퉁이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깡패가 나타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한 겁니다. 그냥 눈에서 불이 번쩍 나고 머리 위에서 별이 반짝반짝하고 감각이 막 갑자기 그 순간 멍해지는 그 상황, 너무너무 놀랍다, 너무 충격이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랍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반대자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감히 잡지를 못합니다.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왜 못 잡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듣다가 너무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어떤 것이었냐? 오늘 본문에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과의 비교해 보면 이거 차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진정한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군가요? 밥 먹고 율법만 연구하고 파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 자기의 메시지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요즘도 뭐 박사학위 같은 거 할 때 권위 더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랍비 유명한 사람이 이러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모세가 이러이렇게 말을 했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문제는 이 서기관들의 달코 다른 메시지에는 아무런 감화력이 없습니다. 성령의 생명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미건조한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율법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질식할 정도의 허덕허덕거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침울하게 아주 그냥 늘 까면서, 안 하면 죽는다 이러면서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가슴 답답하죠. 예수님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랍비의 인용도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분,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성령의 담대함과 능력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깨어납니다. 이 안에서 말씀이 약동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네. 강력한 기도가 가져온 강력한 능력은 예수님의 귀신을 축출하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막 회당에서 권위 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그 회당 안에서 난리법석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저 시장터에서, 술집에서, 어디 그냥 음란한 장소에서 막 발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고 난동을 부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붙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양산합니다. 그 미혹의 영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또 이단 사설 끌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 백성 되려고 그렇게 끌고 나갑니다.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교회를 더럽히고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귀신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역사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주저앉게 만들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이거 귀신 역사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하는 것이죠. 강력한 기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한 능력이 함께하니까 이 귀신이 그 회당 모여있던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지만 이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진리의 빛이 막 비추니까 이 어둠의 영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막 두 가지 경우가 결국 그런 상황이 되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든지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든지.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발본색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꾸짖으셔가지고 귀신을 축출을 해버리시죠. 25절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양반틱하게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잠잠하고 나오라. 잠잠하고. 이 번역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거 참 여기서 말하기는 참 힘들어요. 입닥쳐라고 하는 겁니다. 입닥쳐, shut up 이런 겁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 잠잠하라를 더 직설적으로, 그분이 영국분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한 거예요. 그분이 번역한 게 뭐냐면, 죄송해요, 아가리 닥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직설적으로 왜 이렇게 욕하듯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귀신의 존재가 뭐냐?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그 인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악한 행위, 존재, 이것을 향하여 거룩한 신적 분노로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악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우리 예수님이 공격을 하셨습니까? 그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요. 그걸 예수님이 만약 용인을 하신다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자꾸 용인을 한다면 귀신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떠드는 것을 단호하게 막아버리고 귀신을 곧바로 축출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막 이 귀신이 쫓겨나가기가 억울하고 막 그러니까 경련을 막 부들부들 일으키게 하고 개거품을 물게 하고 비명에 비명을 지르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능력에 말미암아 쫓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입니다. 어느 이민교회에 고등부 겨울 수련회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가지고 이제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 이게 이 지금 이런 분위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저만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다들 딴 데 보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애는 막 그냥 계속 자고 있고 대놓고 자고 그냥 이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애들이 주의력이 굉장히 막 산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한국 애들은 한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숫자의 싸움에 지금 막 애들이 막 압박받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있잖아요. 이 미국의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 그냥 태양 따뜻하고 좋은 그 분위기에서 자란 애들이 이게 늘 널널해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게다가 이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아들, 이 백인들 사이에서 동양인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화상이 굉장히 낮습니다.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아요. 오히려 여기서 나중에 간 애들보다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눌려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리 전해도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설교가 이게 쌍방향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안 돼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설교 어떻게 마치고 나서 식은땀을 그냥 겨우 진정을 하고 찬양 부르자고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이끄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기도하고 있어요. 목 혼자 다 쉬고 나중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그 모든 다 끝나고 나서 선언을 했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우리 금식 기도하면서 집회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눈이 이만해졌어요. 생전 처음 보는 강사가 와가지고는 금식 기도하고 집회하자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미 아침, 점심, 저녁 다 준비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쫄딱 굶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강사가 하자니까. 또 저도 모험을 한 거죠. 괜찮아요. 어차피 한 번 보면 더 이상 안 보내드리고 그런 분들이니까 욕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다 금식하고 쫄쫄 굶으면서 이제 저녁 집회에 딱 참여를 했는데, 이 애들이 처음에는 막 밥 못 먹는다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불평하고 하던 애들이지만 저녁 집회에 참여를 하니까 아이 성령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애들의 마음이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모하는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이게 보니까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눈빛이 어제는 마른 동태 눈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반짝반짝 뭘 하나 던져주면 애들이 이 스폰지가 쫙쫙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여튼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 많이 받고 찬양 뜨겁게 부르고, 자 이제부터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너희들 미국 생활하면서 좀 이런 기도를 좀 한번 해봐, 이거 코리안 스타일이야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나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제와는 180도 달라진 막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 용광로가 막 되어가는 그러한 막 뜨거운 기도가 막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저쪽에서 어떤 여자애가 으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진정이 된 다음에 그 애를 불렀습니다. 너 왜 그랬냐? 이 아이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이 이 성령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게 축출이 된 겁니다. 이 아이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얘가 한국에서 건너온 아이예요. 한국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논 옆에 이렇게 저수지가 조그만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어린 동생 데리고 가서 남동생 함께 놀다가 이 남동생이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익사를 했습니다. 근데 얘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남동생을 건져내질 못했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막 죄책감이 여기에 꽉 잡혀있고 할머니가 너가 남동생 죽였다 해가지고 이 애를 막 저주를 하고 얼마나 애를 막 학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열등감, 죄책감, 영적인 막 그냥 압박감, 그러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늘 우울증과 막 이런 거에 붙잡혀 살다가 십수년이 그렇게 지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성령의 막 그 도가니가 막 이루어지니까 이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쫓겨나가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환상 중에 막 보니까 한쪽에서는 빛이 자기를 쫙 끌어가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어둠이 안 놓고 계속 끌어가려고 막 영적으로 막 이게 전쟁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진리의 빛 대신 성령이 승리하는 거죠. 늘 끌고 들어가시니까 이 귀신이 놓지 않기 위해서 막 발악을 하다가 결국 으악 비명을 지르게 하고는 쫓겨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회가 다 끝났는데 또 어떤 여자애가 울면서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1.5세 여자아이인데 얘가 자기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막 울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자 크리스찬 상담가를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수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강력한 기도가 있으면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귀신은 쫓겨나는 겁니다. 또한 숨기고 감추고 더불어 지내던 죄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거 보여준 것 아닙니까? 40일 금식기도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말씀만으로 즉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겁하게 놀란 겁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한 강력한 능력으로 질병도 치유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의사였지 않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병명을 이야기를 해요. 중한 열병을 알았다. 의사는 달라요. 묘사를 섬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어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들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완벽하게 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려왔는데 그거 다 쫓아내고 다 치료하시고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하고 죄와 마귀와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 필요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요, 그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우린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늘 약해요. 그 쓰러지고 자빠지고 휘둘리고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늘 그렇게 휘청거립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른 어떤 능력보다 기도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기도, 기도할 때의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 위시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호기롭게 말을 했지만 대제사장의 종들이 밀려오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요한 같은 친구는 딱 잡으니까 그 잡힌 옷을 벗어 제끼고 알몸으로 그냥 뺑소니를 치기도 하는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 전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주님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담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는요 뜨겁게 뜨겁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산마다 막 주야 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밤새 쩌렁쩌렁 울렸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교회교회마다 은혜가 충만했고 성도성도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때는요 교회에 분란이라든지 뭐 싸움이라든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나가고 있는 막 그러한 일들 진짜 여러분 거의 없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이 성령의 은혜와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다 덮어버리면서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다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짧은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이죠. 지금은요 여러분 너무 잘 살게 됐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뜨거운 기도를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기도가 실종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치 영화에 나온 ET처럼 아는 것 많아가지고 성경 지식은 꽉 차 있는데 이 영적인 근육, 이거는 너무 빈약한 가분수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위기만 다가오고 세상 풍파가 좀 다가오고 시련만 다가와도 그냥 퍽퍽퍽퍽 넘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영적인 회복 탄력성, 이걸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교인분들요, 여러분 제자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지만 큐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고 큐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만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없는 제자 훈련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정죄만 하고 막 비판만 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양산하기가 딱 십상입니다. 큐티하지만 뜨거운 기도가 없으면 말씀만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지만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며 꺾을 것 꺾고 자를 것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하면서 순종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이거는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지식이 좀 짧아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늘 은혜와 성령 충만해서 정말 감격이 있는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기도줄 다 놔버리고 그냥 우리가 영적으로 퍼져가지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 삶에서 실종해버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위기의 위기입니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기도, 인생의 온갖 문제와 골리앗 같은 어려움,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 강력한 기도로 강력한 능력이 임하면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또 한 가지는요, 매일의 기도, 사명의 궤도 유지입니다. 즉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은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진짜 성공적이었죠. 막 귀신 쫓겨나가죠. 막 질병이 다 치환받죠. 그러한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증거가 되어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납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 결과, 그 요즘으로 치면 신문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가버나움 일보, 이 신문의 헤드라인에 늘 예수님이 장식이 되는 겁니다. 기적의 사나이 예수, 능력의 말씀과 귀신 축출, 막 이런 식으로 매일 이게 예수님 기사가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도 베드로의 장모 치유했죠. 마을 사람들 다 질병과 귀신 쫓아내고 치유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 쫓기 시작했는데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와, 이 인생 대박 쳤다 이제 하면서 이대로만, 이 속도대로만 가면 우리 유대 땅 전부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옹립하면서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따놓은 당상이다.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그들의 흥분된 마음, 잠 못 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3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요 시간대는요,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에 요 3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나가지고 다 자고 있는데 부시시 일어나서 피곤한 육신을
주섬주섬 챙겨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방해받지 않는 정말 절대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기도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을 가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매일 또 수시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의 궤도를 탈선하지 않고 유지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6절 37절 말씀을 보세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새벽녘이에요. 그런데 이미 새벽녘에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면서 예수님이 주무셨던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와글와글 소리에 제자들이 더 이상 잠 못 자고 깨가지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 많은 사람들 광팬들이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 만족시켜야 예수님이 막 높아지면서 왕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 제자들이 찾아다닙니다. 한적한 곳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죠. 38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이용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의 사명, 즉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 알지 못해 흑암 중에 앉아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시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바램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휘둘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얽매여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렸다면, 여러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지 않습니까? 너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 것이니 너가 안전하게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 아니냐. 나도 인정해 줄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양은 바뀌었지만 지금 내용은 같은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을 막 사명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기도가 그를 사명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사명의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줬던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변질됩니다. 왜 변질됩니까? 왜 타락합니까? 매일의 기도가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일이 점점 많아지고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일이 점점 밀려오면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드물어지고 띄엄띄엄 나중에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처럼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친다.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사명의 궤도를 이탈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청교도 목회자인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라일 목사님은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결백하고 죄인과는 다르신 분이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면 결점만은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가. 그분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매일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많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도 하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은 채로 다시 잠자리에 든다. 즉 하나님께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주인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주인은 기도하지 않는 종을 거느릴 수 없다. 기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생명의 맥박이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기도는 태만해지고 식어진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도록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성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시험과 위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비결, 바로 매일의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노련한 뱃사공, 나이 지긋한 베테랑 뱃사공이 이제 견습 젊은 뱃사공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배를 타고 강에 나갔습니다. 강 한복판에서 네가 한번 노를 져봐. 서투르게 노를 짓는 견습생을 보면서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계속 노를 졌다 보니까 아이 손때 묻은 이 베테랑의 이 배 노에 칼로 뭔가가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한쪽 노에 보니까 기도하라. 다른 한쪽 노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라.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스승님, 열심히 일하면 됐지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빙그레 웃으면서, 야, 너 한번 열심히 일하라고 써있는 그 노 하나만으로 배를 접어. 배를 막 아무리 져도 그 자리만 뱅글뱅글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힘만 빠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걸 보면서 노련한 뱃사공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알았니? 기도하지 않고 죽어라고 일만 해도 엉뚱한 일하는 거란다. 엉뚱한 일. 여러분, 우리 진짜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눈, 코, 뜰 새 없이 우리 정말 바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일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쉬거나 잘라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으라고 일에 매달립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영 아니올시다.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차 해가지고 다시 궤도를 찾아 돌아가보려고 하지만 너무 멀어요. 무진 고생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어느 부부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옆에 그 부인은 시니컬한 목소리로 그냥 예수님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죄다 가져가소서. 목사님이 이 부부가 도대체 뭔 기도를 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부인의 기도를 좀 유심히 들어봤더니 부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인간 채워줘봤자 헛짓거리 할 게 분명하니까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죄다 가져가소서. 요즘에 여러분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무슨 펀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 큰 무리를 일으키고 사기를 쳐버린 김아묵의 그 회장, 이 사람 기사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후배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이 그래픽으로 그대로 신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 보다가 제가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아, 형님 교회에서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 하면서 이제 거기에 제가 딱 시선이 간 그 문장이 있는 겁니다. 야, 이 형이 왜 교회를 다니겠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주님께 부탁드리고 기도드리면 들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문자 내용을 제가 보고 진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드리는 기도가 그 수준인가요? 남 사기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재산
말아먹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지금 막 시끄러운 상황을 만든 그러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 이 기복주의가 우리가 하는 기도인가요? 제가 이걸 정말 참담한 시선으로 보다가 결국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이 교인들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정말 제대로 본을 못 보인 나와 같은 목회자들의 이게 죄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필요를 구하고 마땅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며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우리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사명의 궤도를 우리는 늘 유지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생길 걸어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궤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